저는 미치의 작가 박문영이라고 합니다. 미치의 작곡가 조아름입니다. 네, 저 미치라는 작품은 미치라는 70대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요. 미치는 해가 지면 30대의 모습, 해가 뜨면 70대의 모습을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. 이 미치라는 인물을 밖에서 지켜보는 트레저라는 사람이 이 모든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. 저희 미치의 음악은 반도네온이라는 악기와 클래시컬한 악기의 구성으로서 조금 약간 생소하실 만한 그런 악기의 구성인데 아마 만나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판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관객들에게 맞닿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저희도 대본이 조금 수정이 됨에 따라서 악기의 편성이 좀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약간 그 현실적인 것에 맞는 조금 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. 네, 글로컬 시즌5 이 재원 사업을 통해서 결국 미치라는 작품이 결국에는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 저희 미치를 통해서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 있는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